안녕하세요. 수선나 새별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요띠 분들도 약간 네.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쵸? 49세 되신 네. 범띠 분들 네. 하반기에 네. 또 선생님 어떨 거라는 거를 또 선생님 콕콕 찍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49세 범띠 여러분들은 우리 아주 추운 겨울까지 기회를 노린다. 로 가셔야 돼요.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좋은 얘기가 나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?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들 때에는 내가 무난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. 네네. 그만큼 범띠 여러분들은 가을 잘 넘기시고 겨울 초반까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면은 그 해 마지막을 달리는 11월, 12월 완전한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소식이 들려요. 네. 작은 문서를 계약을 하시는 분부터 점차 크게 내가 지금은 이만큼 벌고 있는데 손님이 좀 더 늘어난다든지 네. 내가 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구박당하고 있어서 옮길까 말까 고민했는데 옮길 데가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옮기실 수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경거망동. 내가 너무 잘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속도 낮추시고 그리고 주눅 드시는 분들은 네. 인생은요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난 여기가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. 다시 올라가실 수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천천히 가자. 차분히 한 계단 밟아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좋은 소식 들려오시니까 네. 범띠 여러분들 좌절하시는 분들께 네.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49살에 네. 9수도 겹치는 그쵸. 것 같고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되려고 주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잘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쉬고 점프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시기이니까 너무 갑갑해요 하신다 그러면은 수성단 새별에 문의를 주시고요.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러신다면은 제가 항상 길을 팍팍 응원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네. 너무 걱정 마시고 한 계단 저희 같이 밟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범띠 여러분들 중에서 49살 범띠 여러분들의 운세 수성단 새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